제가 메이크업도 이 제품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 아이템 중에 정말 얘는 진짜 잘 샀다. 진짜 아예 그 또 다른 귀여움을 깨워낼 수가 있거든요. 뿌렸을 때도 진짜 좋은데 잔향이요 여러분. 찐 보습 아이템이 있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사랑입니.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화이트 벽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 또 엄선에서 가져온 추천템 영상입니다. 사서 사용하면서 정말 좋았던 생활 밀착형 아이템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궁금해해주시는 뚝뚝 문 두드려주시는 블러셔 립 정보에다가 그리고 요즘 빠진 향기템에 그리고 요즘 빠진 스킨케어 아이템 요렇게까지 착착 집중해 주실게요. 요거는 정말 따끈따끈하게 제가 요즘 사용하면서 정말 빠져있는 아이템인데 뭐냐면 제가 도쿄로 혼녀를 갔을 때 면세점에서 요거는 꼭 사고 싶다 했던 게 있었어요. 샤넬 립 앤 치크 바이탈 베이지 03번 밤 형태로 되어 있는 립 앤 치크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여러분 진짜 컬러가 정말 예뻐요. 오, 립앤치크 밤 중에 가장 유명템이고 가장 솔드아웃이 많이 되는 컬러가 헬시 핑크라는 그 컬러가 있는데 그거는 면세점에서도 다 품절이더라고. 심지어 제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도 체크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살 수가 없었는데 저는 오히려 헬시 핑크를 사온 것보다 저는 이 컬러를 사온 게 훨씬 더 만족스럽거든요. 오늘 제가 메이크업도 이 제품으로 했거든요. 블러셔랑 립까지 이 제품으로 했는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한 번 더 바르려고 일부러 좀 연하게 발랐어요. 손으로 저는 그냥 손으로 발라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윤기가 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딱 지금 이 시즌에 가져온 게 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 좀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 발라주기 너무너무 좋은 블러셔 앤 립입니다. 이런 컬러,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자연스러우면서 메이크업을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라서 바이탈 베이지 볼도 같은 컬러로 지금 물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뭐 베이지라고 해서 이름이 베이지지만 베이지 느낌이 전혀 아니고 그냥 말린 장미 느낌이다. 그래서 요거는 쿨톤 웜톤 가리지 않고 진짜 다 잘 쓰실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더 컬러를 또 하나 쇼핑을 합니다. 요거는 베리 부스트라는 컬러인데 6번인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 좀 호불호가 갈릴만한 컬러예요. 이렇게 그냥 본품으로 보면 굉장히 버건디하고 좀 쎄 보이지만 얘도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러면은 살짝 플럼빛이 도는 그런 맑은 레드 컬러거든요. 맑게 레드빛으로 올라와요. 버건디 느낌으로 올라오지 않고 블렌딩을 하면 발그레한 그냥 핑크 블러셔 느낌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좀 플럼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을 겨울에 또 이런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이런 컬러라서 바이탈 베이지를 기본템으로 깔고 이걸 위에 그냥 이렇게 음바음바해서 약간 포인트 립으로 발라줘도 진짜 괜찮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두 컬러는 강추입니다. 헬시 핑크를 저도 못 사서 아 헬시 핑크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가요? 이랬거든요. 헬시 핑크 정말 부럽지 않다. 이 컬러가 오히려 더 저는 남은 거 보리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양 조절 조금 잘 하셔가지고 올리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저처럼 조금 피부가 하얘신 분들이나 완전 쿨한 톤 분들이 바르시면 더 피부가 좀 깨끗해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스킨케어를 진짜 쫀쫀하게 해놔가지고 오늘 제가 피부가 컨디션이 좋고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도 있긴 있는데 추천, 대추천입니다 여러분. 바로 스킨케어 아이템인데 저 오늘 피부 스킨케어를 진짜 쫀쫀하게 좀 보습력 있게 해가지고 오늘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날씨가 진짜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잖아. 뭐 어디 카페를 가든 아니면 뭐 집도 사실 보일러 막 틀고 히터 틀고 하잖아요. 건조해가지고 진짜 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좀 여행 시리즈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뭐 후쿠오카도 갔다 오고요. 뭐 대구도 갔다 오고요. 부산도 갔다 오고요. 도쿄도 갔다 오고요. 이렇게 환경이 계속 바뀌면서 피부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들쭉날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딱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찐 보습 아이템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마녀공장의 판테토
클린 라인 이 크림을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데 보습이 보습이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에 끈적이거나 좀 제형이 좀 무겁거나 그런 제품을 안 좋아하잖아요. 별명이 뭐냐면 200시간 크림일 정도로 200시간 동안 그 보습력을 유지해준다는 찐 보습 크림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좀 저는 끈적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막 극보습템이다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신기하게 끈적임이 일단 하나도 없고요. 쫀쫀하게 그냥 딱 마무리되는 그런 제형이라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거고 이 크림이 여러분 보습력이 정말 좋은 크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런 크림의 경우에는 사실 바를 때 좀 밀림이 있는 제품들이 꽤나 있으세요. 예.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신기하게 밀림 정말 없고요. 잔여감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 너무 건조함을 많이 느꼈을 때 좀 여러 번 덧발라줘도 부담스럽지가 않은 그런 제형이라는 걸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정말 극진 보습을 유지하면서도 끈적임이 남지 않냐면요. 보습 인자를 나노 단위로 다 쪼갰어. 잘게 잘게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피부에 그냥 빠르게 탁 흡수할 수 있게 그 올리오존 공법이란 게 있어요. 예, 그 공법을 사용해가지고 피부에 빠르게 흡수하고 끈적이면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끈적임이 없는 거죠. 평소에 아, 나 피부가 진짜 건조하고 아, 답답하고 막 이런데 나는 이렇게 좀 잔여감 남는 건 싫다, 좀 끈적이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정말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200시간 보습을 유지해준다는 그런 테스트 통과하셨고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는 테스트 또 통과하셨고요. 히터 앞에서 우리 피부 속에 이제 피부 속 수분 유지, 속 당김 개선 요런 테스트들을 전부 완료한 그런 똑똑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피부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그 판테놀이라는 성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민해진 피부에 극강 보습을 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판테놀이. 그 판테놀이 이 크림 안에는 무려 2만 ppm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이 건조한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또 성분이 있어요. 액토인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판테놀과 액토인이 적절한 그 배합으로 잘 배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 제품의 이름이 판테토인 크림인 거예요. 판테놀 플러스 액토인. 크림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막 피토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요 크림도 크림인데 요 에센스 토너도 여러분 같이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세수하고 그래서 바로 나와서 요 제품을 손바닥에 그냥 착착착착착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냥 바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르는 순간 바로 좀 속보습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에센스 토너 그리고 이렇게 크림 그리고 밤까지 3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마녀공장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공식 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아, 나 이번 겨울 진짜 이 내 건조한 피부에 극진 보습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트라이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제품은 제가 향기 아이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친구 선이한테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 요거는 러쉬의 바디 스프레이인데 여러분 요 패키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일단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고 너무 행복해지고 막 귀엽고 막 그렇잖아요. 스노우 페어리라는 바디 스프레이인데 요 제품은 정말 이 시즌에만 만나볼 수 있는 한정판 제품이거든요. 뭐 언제 러쉬를 매장에 방문했을 때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얘를 뿌려봤을 때 여러분 이 향이 어떤 향이냐면 여러분 풍선 껌인데 그 슈퍼가 우리나라 슈퍼가 아니야. 막 미국에 막 이런 놀이도 공원에 있는 엄청 큰 막 되게 막 미국스러운 막 이런 아이템이 즐비한 그런 슈퍼마켓인데 거기서 막 풍선 껌 막 종류가 막 200개 막 300개 막 찰리의 초콜릿 공장처럼 그런 풍선 껌 매대가 막 있는 데서 나는 냄새랄까? 뿌렸을 때도 진짜 좋은데 잔향이요, 여러분. 친구가 저한테 선물해 줄 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 제품은 뿌리고 난 직
직후보다 나중에 너 근데 오늘 못 뿌렸어? 너한테 나는 향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그런 잔향이 매혹적인 향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롱에 넣어놓고 다음에 이제 입으려고 꺼냈을 때 그 약간 풋풋하게 나는 이 달달한 달콤한 풍선껌의 은은한 향기가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살에도 약간 뿌렸을 때 뭔가 그 내 살에서 나는 살냄새가 막 버블버블 버블껌 냄새가 여러분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여러분 없어 있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행복함을 선물해주는 그런 향기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 이 시즌에만 이 홀리데이 시즌에만 살 수 있는 스노우 페어리라는 향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고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제품은 바로 좀 방안템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깜짝 놀랄 수도 있어 너무 귀여워서. 빵바라 빵빵빵빵 수족냉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찬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면 무조건 수족냉증이 시작돼요. 제가 집에서 뭐 수면 양말을 신고 있거나 아니면 무조건 실내화를 신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실내화를 신고 있어도 제 발이 너무 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양털 부츠나 패딩 부츠 실내로 신을 수 있는 걸 많이 서치를 해봤는데 되게 유명한 그 29cm에 제가 하트를 눌러놓은 그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한 7만원인가 8만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품절이 계속 돼가지고 뭐 재입고를 막 기다려야 된대. 그걸 재입고를 막 기다려서 막 오픈런해서 이런 거를 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거 뭐 솔직히 네이버에 찾으면 있겠지 하고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29,700원 양털 실내화 겨울 털부츠 룸슈즈 방한 천연 양모 털 슬리퍼 예. 그냥 스마트 스토어 뭐 마카롱씨라는 데서 샀는데 요게 여러분 리뷰도 164개가 있고 평점이 4.6이에요. 그래서 저도 리뷰를 좀 읽고 되게 다 괜찮다고 말하셔서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요걸 구매했거든요. 엄청 이 양모가 막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막 어그 신는 것처럼 막 부드럽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냥 이 가격 대비 그냥 집에서 실내화로 신을 수 있는데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기능은 정말 그냥 충족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얘가 있잖아 신잖아 그럼 진짜 귀여움 터지잖아. 혹시 내가 요즘 좀 귀여움이 좀 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제품을 한번 신어보세요. 나의 그 또 다른 귀여움을 깨워낼 수가 있거든요. 귀여운 토끼발 보셨어요 집에서? 집에서 이거 신고 있잖아 여러분. 진짜 따뜻하면서 귀여우면서 발 보면서 만족스러우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편집할 때 맨날 얘 신고 편집하거든요. 그럼 발이 후끈후끈해 여러분. 미끄럼 방지 패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좋아요. 이번 겨울 방한 아이템으로. 왜냐면 또 보일러를 또 많이 키면은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보일러를 저는 안 트는 스타일이에요. 냉골이거든. 차가워. 그냥 너무 차가워. 근데 이럴 때 양털 방한용품으로 우리의 가스비도 아끼면서 발도 보호해주면서 그런 귀여운 아이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양토부츠. 이 립밤인데 제가 이 립밤을 써보고 진짜 인생 립밤에 등극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입술이 진짜 자주 건조하고 그리고 제가 입술 포진이 진짜 잘 올라와요. 정말 조금만 잠을 못 자고 조금만 피곤하거나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은 바로 포진이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저도 되게 유명한 뭐 히말라야 립밤, 뭐 바이오더마 립밤, 유리아주 립밤 이런 거 다 써보고 뭐 카멕스도 써보고 뭐 다 근데 그 제품들은 워낙 유명한 제품들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다 잘 쓰고 다 너무 좋았는데 그 히말라야 립밤만 쓰다가 좀 이렇게 바 형태로 된 립밤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새로운 게 뭐가 있나 하다가 쿠팡에서 제가 이니스프리 유채쿠고 립밤 초보습 두 개에 12,760원. 정말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이 립밤이 저는 솔직히 바로 된 형태의 립밤 중에 저는 얘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초보습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진짜 초보습인 게 제가 막 입술이 포진이 자주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진이 생기면 제가 그 바르는 되게 강력한 연고가 있어요. 그거는 피부과 가야만 처방받을 수 있는 되게 센 항생제 연고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위에 각질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입술 상태가 진짜 안 좋거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엄청 좀 많이 발라놨어요. 근데 진짜 한 몇 분도 안 돼서 입술 각질이 뿌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건들다 보니까 입술 각질이 다 불어가지고 이 각질 다 벗겨지고 새로운 그냥 부들부들한 입술이 탄생하는 거야, 여러분. 계속 사용하던 립밤인데 좀 이번에 새로운 거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력 추천. 이니스프리 유채꿀 립밤 초보습. 가격도 솔직히 하나에 6,000원 꼴이면 뭐 괜찮잖아요, 여러분. 쿠팡 추천템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완전 풀로 두께씨처럼 두두두두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완전 새 입술, 보들보들보들한 새 입술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립밤? 요거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인데 요거는 왜 내가 고민했을까? 그냥 좀 빨리 살걸.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아이템입니다. 제가 도쿄 혼자 여행 갔을 때 정말 너무너무너무 예쁘게 잘 쓰고 다녔던 바로 베레모인데 정말 요즘 제가 산 아이템 중에 정말 얘는 진짜 잘 샀다, 진짜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든 그런 제품이거든요. 스몰 사이즈의 네이비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요게 근데 사실 블랙 컬러가 아마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이름이 뭐예요? 민네이비, 민블루, 겸사겸사, 겸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블랙보다는 네이비색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봐봐요. 지금도 네이비 니트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네이비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스몰 사이즈 그리고 미디엄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블로그 리뷰들을 보니까 그냥 보통의 그 머리 크기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스몰 사이즈가 무조건 그냥 잘 맞으실 테니까 미디엄 절대 하지 마시라라는 리뷰가 있어서 전 스몰 사이즈로 갔고요. 요렇게 뭐 택이 있었고 저는 요 제품을 여러분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 젠테스토어라는 해외 직구 그런 명품 플랫폼?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저는 직구를 했어요. 그래서 34만원대에 직구를 한 것 같거든요. 어디에나 휘뚜루 마뚜루 진짜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여러분. 지금 바로 써볼게요. 빈 여러분 예쁘죠? 저랑 딥브로우의 콜라보 제품.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가면서 각을 잡아서 예쁘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보통 한쪽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한쪽은 이렇게 내려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써주는 느낌이거든요. 두고두고 시즌 리스 아이템이고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가 계속 하이엔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언제 어느 때 꺼내서 써도 유행에 타지 않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구매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킨케어 템도 보여드렸고 뭔가 향기템 그리고 리벤치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패션 잡화 잘 산 아이템 그리고 생활 밀착형 양털 부츠까지 여러분 오늘 진짜 야무지게 담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또 다음에 좋은 제품들을 또 싹 한번 모아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혜사랑이었습니다. 짠짠